오늘은 항암치료제로 많이 쓰이는 꼭두선이과 갈키덩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암치료 목적으로 사용하실 분들은 끝까지 주의 깊게 보시고 실제 이 약초를 사용해서 좋은 치료 효과를 경험한 사례가 아주 많았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약효에 대해서 실제 검증된 자료를 많이 찾거나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논문이나 임상시험 치료 사례, 그 밖에 고서 내용 등을 토대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올리고 있으니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갈키덩굴은 두 해살이 덩굴성으로 가시랑굴라고 부르고 산야의 길가나 논밭두렁에 습이 약간 있는 곳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식물입니다. 간혹 팔선초와 꼭두선이하고 많이 혼동을 하기도 하지만 서로 동일한 종으로 다 같은 항암치료에 사용하는 식물들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새순이 올라오는 중이라 잎이 약간 둥그런 편이지만 크면서 길쭉하고 끝이 뽀족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작은 가시털이 있어 다른 물체에 잘 엉겨 달라붙고 열매는 두 개가 함께 붙어 있으며 딱딱한 털로 덮여 다른 물체에 달라붙습니다. 성미는 쓰면서 차고 독은 없으며 작용 부위는 간과 폐, 소음, 태양경에 들어갑니다. 옛고서의 갈키덩굴은 열과 습사를 내리고 부기를 가라앉히며 통증을 완화시켜 웅종과 충수염을 낫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며 경락을 소통시켜 소변을 잘 나오게 하고 출혈을 그치게 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전초를 건조시켜 산환두라는 생약명을 쓰는데 근육통과 다박상, 신경통, 장염, 혈뇨, 종양치료, 임질의 혼탁 등에 적용합니다. 주요 성분에는 플라보노이드와 탄닌, 퀘르세틴, 사포닌, 헤스페리딘 등의 항암작용을 일으키는 성분들이 고루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 헤스페리딘은 지질과산화물 형성을 억제하며 노화지연과 항산화 효과, 항염증 및 항암작용을 일으키는 작용이 실험을 통해 검증이 되었습니다. 또한 혈청과 간 수치를 줄여줄 뿐만 아니라 파골 세포수를 감소시켜 뼈 손실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주며 삼투압을 조절하여 모세혈관의 건강을 개선시키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다른 연구자료에는 헤스페리딘이 대변을 통해 오염물질인 카드문 배설 효과가 크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중 혈중 중성지방 및 혈중 콜레스테롤 저하 효과가 현저함을 발견하였고 우리 몸에 좋은 혈중 HDL 콜레스테롤 상승 효과가 현저하다고 보고가 된 상태입니다. 동물 실험에서는 혈압을 낮추는 작용이 현저했지만 심장박동수를 감소시키지는 않았고 개에게 정맥주사하면 즉시 효과가 나타났고 특별한 독성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최근 대장암과 유방암, 간암 등의 각종 암 환자 100만 명 시대를 육박한 요즘에 20, 30대 젊은 층에서도 암 발병률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갈키덩굴은 암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게 하는 약초로 발병률을 현저하게 떨어뜨려서 수많은 암 환자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갈키덩굴은 몸의 신경세포와 세포막계통을 손상시키는 활성산소와 유해 독소물질들을 제거해주는 작용이 있어 항암효과가 뛰어남이 연구를 통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항산화물질로 항균역 또한 매우 우수해 암에 대해서 세포자멸사에 이르게 하며 전이가 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중국에서는 초기에 폐암과 간암, 위암, 자궁경부암, 직장암에 써서 좋은 치료효과가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좀 전에 언급한 헤스페리딘을 비롯해서 갈키덩굴에 함유된 아스페룰로시드산과 스칸도시드, 게니포시드산 성분 등이 항암작용을 일으켜 항암제로서 전망이 있음을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임상시험에서는 신선한 갈키덩굴 300g에서 짜낸즙에 흑설탕을 적당히 넣고 하루에 1첩을 더운 물에 타서 암환자에게 복용시킵니다. 또한 마른 것 40g을 깨끗이 씻어 잘라 부순 다음에 물로 30에서 60분간 달인 후 흑설탕을 적당히 넣고 하루에 1첩을 3-6회씩 나누어 복용합니다. 또는 마른 것을 깨끗이 씻어 잘라 부순 다음에 쇠가마에 넣고 살짝 볶아서 하루에 40g을 끓인 물에 담가서 몇 번이고 나누어 복용합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유선암과 식도암, 이하선암, 그리고 자궁경부암 등을 치료한 9명의 암 환자를 치료해서 경과를 지켜봤습니다. 그 결과 증상이 없어지고 객관적 검사에서 종양이 사라졌다고 인정되고 체력이 회복되어 1년 이상 관찰한 결과 재발하지 않은 경우는 1명이었습니다. 또한 증상이 거의 없어지면서 종양이 눈에 띄게 작아지고 체력이 어느 정도 회복되어 그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된 경우는 2명, 무효는 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방법으로 양성 종양 6명을 치료한 결과에서 현우 2명, 유효 4명으로 모두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치료기간은 가장 짧은 경우가 1개월 남짓이고 가장 긴 경우가 2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복용하여도 특별한 독성 반응과 부작용에 대한 보고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극히 드물게 일부의 환자에게서 복용 후에 현기증과 구역질이 나타났지만 흑설탕을 넣고 복용하면 반응을 가볍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자양강장의 토종약초를 복용하면 저항력이 강해져 반응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추가약재로는 선악초, 주먹나무 꾸지뽕, 비파, 민들레, 영지버섯, 해랭이꽃, 꿀풀 등을 적절히 배합해서 각 종양에 맞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 약초들은 종양을 감소시키고 억제하는 약재들로 예전에 한 번씩 다 올렸으니 참고 바랍니다. 민간에서는 유방암과 타박상, 중이염, 대장염, 절종, 감기 등의 갈키덩굴 전초 10에서 20g을 달여서 먹고 치료효과를 보기도 했습니다. 또는 신선한 전초 300g으로 즙을 내어 하루 한 번씩 먹거나 마른 전초 36g을 1시간 물에 달여서 여러 번에 나누어 하루에 먹으면 유방암과 식도암, 자궁경부암, 이하섬염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뿌리는 따로 뽑아서 사용하면 폐렴과 자궁내막염을 막는데 유효하고, 쓴맛을 줄이려면 흑설탕을 넣거나 감초반개 혹은 대추를 넣고 끓이셔도 됩니다. 다음은 세균성 이질과 장염에 관한 임상시험에서 건조한 갈키덩굴 20에서 40g을 물로 달여서 하루 두 번씩 나누어 복용하였습니다. 그리고 1알이 0.3g인 환을 만들어 한 번에 10알씩 하루에 4번을 복용하거나 또는 4알씩 4번 복용합니다. 이 방법으로 72명을 관찰한 결과 증상이 없어지고 대변의 현미경 감사법을 통해 배양이 모두 음성으로 된 경우가 69명이었고 3명은 무효입니다. 그리고 증상이 없어지거나 대변 검사와 배양이 양성인 경우가 2명, 무효는 1명이었고 평균 입원일 수는 9일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 밖에 고서에는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것과 방광 출혈, 신장 출혈 등을 낫게 한다고 되어 있고 오줌이 잘 나오질 않으면서 아프고 누려고 하면 나오지 않는 증상을 개선시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키덩굴은 독성 물질이 없어 아직까지 별다른 부작용에 대한 보고는 없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성질로 몸에 열이 많은 사람에게는 좋지만 냉증이 있으면서 맥이 약하거나 설사를 자주 하는 사람은 많이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화산이었습니다.